안녕하십니까. 부산 큰병원 우영화 병원장입니다. 수간판 탈출증은 10대 청소년부터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순간에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이 추간판 탈출증은 정형외과 관절의 골절과 비슷한 양상에 급박한 통증 양상을 주기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기도 한 질환인데요. 이렇듯 남녀노소 시기를 불문하고 불청객처럼 찾아온 허리 디스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주요 역할은 척추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디스크는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압력을 외상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합니다. 이는 몸을 움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의 가장 흔한 이유는 노화입니다. 디스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력성을 잃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노화로 인한 과정으로 디스크의 섬유 외부층이 파열하거나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갑작스러운 척추에 가해지는 강한 외부 충격, 사고, 낙하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파열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부담이나 과도한 척추에 부하는 디스크의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 비만, 반복적인 척추 운동 또는 고강도 운동은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허리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통증은 허리에서 시작하여 힘줄을 따라 다리로 퍼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한쪽 다리로만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크의 파열로 인해 주변 신경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리 아래의 허벅지, 종아리, 발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증은 디스크의 위치와 신경 압박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파열이 더 진행되면 인접한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경우 해당 신경이 조절하는 근육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발생하면 해당 신경이 전달하는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에 저림이 있는 경우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술 여부는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우선 증상의 심각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다리에 저림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보행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주는 경우 등 수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 저림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수술적인 치료 옵션을 먼저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저림과 함께 통증,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하거나 진행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작은 절개를 통해 접근함으로 수술 부위의 손상이 줄어듭니다. 이는 출혈, 통증,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상세하게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조직의 보존과 재활을 위한 수술 후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내시경 수술 후의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활 활동과 일상적인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디스크의 손상 그리고 증상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종종 휴식과 물리치료,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이 사용됩니다. 만약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심한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